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명심보감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하고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봤는데요. 옛날 선현들은 어떤 공부들을 했고 어떻게 익혔는지에 대한 순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한문 문장 학습 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천자문 단계인데 일천천 글자자 글을문이어서 이 천자문 글씨는 천자가 돼요. 전체의 책 글씨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급수시험의 모태가 되기도 하는데 이 천자의 글씨가 하나도 겹치지 않고 천자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천자문 단계에서 다 한자를 익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우리도 공부하게 되면 천자문을 다 띄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천자문은 네자로 이루어진 상당히 해석이 난해한 19절들입니다. 한자가 하나도 겹치지 않은 네자이지만 그 네자들을 다 보고 나면 의미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천자문은 낱자 공부와 더불어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본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자문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천자의 글씨를 띄게 되면 두 번째 단계에는 사자소학, 추구, 동몽선습,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사자소학을 보시다시피 넉사, 글자자, 자글소 배우락이어서 네자로 된 글씨여서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책이고요. 예절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추구라는 책은 밀추, 글귀구라고 해서 다섯 글자로 된 유명한 19절들이 나옵니다. 자, 사자수학은 네자, 추구는 다섯자입니다. 그럼 이제 한자의 낱자들을 연결해서 긴 문장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동몽선습과 경몽여결이라는 한자 책입니다. 아이동, 어릴몽, 먼저선, 익힐슴. 아이들이 먼저 익혀야 되는 책이고요. 경몽여결, 어리석음을 칠격. 깨우쳐주고 비법, 좋은 비법, 중요할요, 비결결, 중요한 비결이 담긴 책이라고 해서 경몽여결 같은 경우 율곡이가 작품을 이렇게 지은 책이에요. 자, 이렇게 두 단계에서, 2단계에서 사자서학과 추구와 경몽여결과 동몽선습을 끝나면 이제 문장 해석 능력이 생긴 걸로 봐서 3단계에 저번 시간에 배운 명심보감 구절을 가는데요. 밝을명, 마음심, 보배보, 거울감자여서 자 우리가 마음의 색이고 보배로운 거울로 삼을 만한 중요한 글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심보감은 마음을 밝게 하는 한자다라는 뜻이죠. 이 보자가 좀 틀렸는데요. 제가 오타냈네요. 여기 쓰고 앞에 뒤에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소학 단계로 가시면 자글소 배우락이 되고 효경 단계 효도요 글경자가 돼서 아까 이 사자소학은 4개로 된 거지만 4단계에선 정말 이제 긴 문장을 배우게 되고요. 효에 대한 예절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근데 5단계를 가면 사서삼경이라는 거 배우는데 4개의 책과 3개의 경서를 사서삼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서삼경은 다음 칠판에 적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옛날 선현들이 천자문을 시작해서 사서삼경을 띄는 기간이 몇 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10년? 장장 20년이라는 세월을 다 허비해야 이 글귀를 알 수 있었고 어디에 어떤 문장이 있는지를 깨우쳤다고 하며 물리가 다 텄다고 합니다. 최소 20년이라고 합니다. 자, 한자 공부를 20년 넘게 이걸 달달달 외웠다고 하니 대단한 실력들이죠. 자, 그럼 1단계부터 5단계를 배우고 나면 다시 이제 과거 시험을 본다든지 작문을 한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문집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선현들이 남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서들을 한자를 모르면 다 그 진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급수 공부를 떠나서 우리의 선현들의 좋은 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발전을 시키려면 한자는 꼭 배워야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서삼경은 정확히 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문 문장의 학습 단계에서 사서삼경이 뭐냐 이걸 좀 알아보셔야 될 건데요. 사서라 함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고요. 삼경이라 함은 시경 서격 역경인데
오경이라고 했을 때 예기 춘추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는 책이 사서가 되고 삼경이라는 책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여기 오경이라고 하면 예기 춘추가 들어가는 건데 자 논어라는 책 유명하지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맹자도 맹자의 이야기를 맹자의 제자들이 써놓은 책이에요. 대학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저서를 했는데요. 대학이라는 책을 만들고 중용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 중용이라는 책은 여기 예기에 있는 42편을 다시 심도 있게 자사가 썼던 부록으로 만들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어맹자 대학 중용을 다 띈 후에 다시 삼경으로 가서 시경, 서경, 역경을 배우는데 이 시경은 시예요. 시, 노래라는 책이고요. 중국의 시와 시문집이고 서경은 중국의 고대사 역사예요. 역사책이 되겠고 역경은 천지만물의 운행을 그 이치를 다 써놓은 건데 특히 이 역경이 유명한 이유는 뭐 전본다 이거 역경을 다 하면 전볼 수 있다 뭐 다 물리를 튼다 이라고 얘기하고 하긴 했는데 천지만물의 운행에 대한 이야기여서 근데 전보는 것처럼 앞니를 내다볼 수 있는 물리까지 틔울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 공자가 제일 좋아했던 책이래요. 그래서 이 역경은 공자가 너무 좋아서 책을 읽어서 너무 너덜너덜 다 떨어지게 되면 가죽끈으로 이 책을 엮어서 또 보고 했는데 그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질 때까지 봤던 책이래요. 그걸 위편 3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사랑했던 책이라고 합니다. 예기와 춘추는 예절책이고요. 춘추는 중국의 노나라 역사를 공자가 아주 정의를 다 대의명분을 밝히면서 좋은 건 좋다 아닌 건 객관적으로 썼던 역사책의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서 3경을 외우고 또는 더 많으면 사서 5경을 외우면 한자 공부의 마지막 땡각이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한자 공부를 이렇게 끝까지 천자문을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해야 되는 단계가 2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학문이긴 합니다. 이렇게 옛 선현들이 다 공부한 후에 우리에게 남겨줬던 책들, 저서들을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한자를 꼭 알아야만 그 얼과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자 공부는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다 사서삼경까지 뛰게끔 도와줄 수는 없고요. 저도 뭐 사서삼경을 다 뛰지는 않고 사서까지는 뛰었지만 삼경을 다 완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런 영상 만들고 있는데 한자에도 공부하는 단계가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영상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